저의 사람들 요리 내필의 특집이고 믿고 보는 배우 김남길. 당신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사고로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진영. 진영아! 천만 영화 시대를 이끈 배우 문정희까지. 재난 영화로 호흡을 맞춘 매력 넘치는 배우 세 분이 뭉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겨울을 뜨겁게 달굴 블록버스터 영화가 옵니다. 영화 판도라의 배우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확히 어떤 영화인지 좀 정진영 씨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진이 나서 원전에 사고가 나요. 네, 영화 판도라는요, 한반도를 위협하는 원전 사고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인데요. 한국 최초 원전이라는 소재를 다뤘다고 합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처음 찍어봐서 근데 재난 영화는 다 그렇게 뛰는 건지 몰랐는데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랑 여기 나와 출연했던 모든 배우분들이 하도 뛰셔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려 그쪽 그 정부의 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아마 청와대 쪽으로 따로 있는데 좀 이렇게 너무 덜고 다 옷 번듯하게 입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실제 청와대 안 보는 분들이 아니라 김영민 씨를 비롯해서 오해 소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작품과 실제는 구분해주세요. 그럼 영화에서 본인의 연기를 평가한다면? 저희 영화의 주인공을 모르시는군요. 저희 영화의 주인공은 실은 원전이에요. 어떻게 연기를 참 잘했어. 진짜 주인공 원전. 소리도 엄청 잘 내고. 정말 네. 원전님께 박수 한번 보내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유 몰라봬서 죄송해요. 연기를 폭발한 원전 폭발님. 어디 본인과 싱크로율이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가 자기 생긴 대로 배역을 맞진 않아요. 아. 감히 후배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말로 딱 맞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평가하시는 건가요? 또 평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감히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원래 저희 김남길 배우님은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하지만 애교와 그 뭐냐 오지랖이라고 하죠. 오지랖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오지랖이 아주 넓으신 배우죠. 네, 아니 본래 오늘 촬영이 없는 날인데 출연 입고 와 계세요.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촬영이 없으면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촬영을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지시해 주시는 뭐 그런 아닙니다. 오해예요. 솔직한 배우들과 함께하는 더 솔직한 개별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다. 네, 김남길 씨가 정말 솔직하세요. 네, 그래요. 네. 제가 할 때 제가 너무 참견을 하고 다녀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인정해요. 네. 정진영 씨가 보기에는 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남길을. 네. 네. 오지랖도 체력이 좋아야 하거든요. 나는 귀차니스트다. 노. 네. 뭐 이렇게 뭐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귀차니스트의 정의가 뭐야 근데? 귀찮음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 귀차니스트 맞는 걸로. 원활한 거에 격정 멜로를 꿈꾼다. 하나 둘 셋. 네, 부끄러워하시지만 예스겠죠. 그런 기회가 오면 뭘 마다는 하지 않죠. 근데 김남길 씨하고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근데 격정 멜로라는 게 꼭 포옹이나 키스 씬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구타와 비난 그런 거라면 죠 진정한 격정 멜로겠네요. 장발은 대한민국 남자 배우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어울렸다. 네. 예스. 오 당당하게. 남자는 머리빨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좀 연기력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볼품이 없네요. 좋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힘도 안 나고 그렇게 다 와닿지도 않아요, 진짜로. 아우 김남길 씨 왜 그러세요? 이러나 저러나 잘생기셨어요. 생발. 따뜻함이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극장에서 함께 그 따뜻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판도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기대할게요.